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한 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우리은 우리은행 1주택자도 전세 주담대 차단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한해서 우리은행이 주택 한 채만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전세도 주택담보대출도 다 더 이상 해주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사실 이미 뭐가 들어갔냐? 스트레스 DSR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히 DSR 산정할 때 가산금이 추가하는 이 스트레스 DSR 차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차단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당국의 압박에 대출 규제 축방수를 뒀다라는 건데 모든 은행이 이런 건 아니고 일단 우리 은행만 현재 이런 정책을 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관건은 우리 은행의 이런 발표를 다른 은행들도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분위기가 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여야 대표 174분 회담 대화 복원 첫 발은 뗐다. 어제 오후 2시 국회에서 여야 대표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죠. 어제 오후 2시에 두 사람 드디어 만났는데 모두 발언이 공개하기로 했었던 모두 발언이 한 32분쯤 됐고요. 비공개 회담이 한 102분 그리고 독대가 38분 그래서 토탈 174분 정도 만났다. 3시간 남짓 됩니다. 3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이 긴 시간 동안에 얘기해서 그럼 뭐가 합의가 됐냐가 궁금한데 첫 발은 뗐다예요. 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건 우리 모두 의제가 사전 의제는 아니었지만 요거 얘기할 것 같은데 라고 했었던 게 있죠. 뭐냐? 의료 대란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국민일보입니다. 의료 사태 대책 협의 여야 협치 일단 물꼬입니다. 일단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는 데까지는 합의를 봤다라는 거죠. 여야 협치 일단 물꼬를 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근데 관련해서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경향입니다. 최상병 특검도 의료 대란도 빈손이다. 아까 저희 조금 전에 봤었던 국민일보는 일단 물꼬였었죠. 근데 경향은 의료 대란은 물론이고 최상병 특검도 다 빈손이다. 성과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살짝 좀 결이 달라요. 제가 결이 다른 제목을 좀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체 그럼 어제 있었던 이 여야 대표 회담은 물꼬를 텄다는 건지 빈손이라는 건지 그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응급실 파행 본격화, 야간 주말 폐쇄 확산입니다. 응급실이 폐쇄되는 곳이 늘어가고 있다, 확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1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이게 비즈니스 데이로는 오늘이죠. 주말 공휴일 및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어제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중단을 했고 강원대병원은 오늘부터 야간 성매 진료를 중단한다. 그럼 다 지방이네 싶을 수 있는데 경기 서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도 뭐라고 하느냐. 9월부터 매주 토요일 소아 응급실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수요일엔 응급실 전체 진료를 중단하겠다. 수요일날 셧다운합니다. 라는 얘기인 거죠. 이걸 보면 단순히 지역의료뿐만이 아니라 수도권도 응급실 폐쇄되는 곳이 셧다운하는 곳이 하나 둘 생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네. 응급실은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건데 응급하니까. 근데 여기가 문을 닫는다는 건 밤에 다치면 치료를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상당히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2억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문 겨눈 검입니다. 네, 2억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피의자로 검찰이 적시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적시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이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피의자입니다라고 적시가 됐다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의 전사회 특혜 채용 의혹을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참고인과 피의자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피의자로 적시됐다는 게 대체 어떤 얘기라는 거냐라는 점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뭔가 경치가 멋있네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심각한 오늘의 사진 한 장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르웨이 자체도 추운 곳이죠. 근데 특히나 여기는 노르웨이에서 북극으로 가는, 지나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다, 여기 뒤에는 여기 눈 보이시나요? 이 눈이 하얗게 다 덮여 있어야 검은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온통 하얀색이어야 정상이어야 되는 지역인데 여기가 다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눈, 얼음 어디 갔냐? 다 녹아서 이렇게 콸콸콸콸 빙하수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만큼 따뜻해졌다라는 거죠. 기후변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마주했던 폭염이라는 말을 정말 수시로 썼던 이번 여름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여름 중에 가장 시원했던 여름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네. 이 사진을 보면 걱정을 넘어서 두려움이 앞서는 사진 한 장입니다. 네.